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전기뱀장어 직수입 현장이 나왔습니다. 전기뱀장어는 아마존에서 2.5m까지 커지면서 천적이 없는 굉장히 강한 어종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했었던 바로 전기뱀장어는 어떻게 전기를 만드나요? 그리고 전기뱀장어는 왜 감전이 안 되나요? 약간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한번 전기뱀장어를 보고 어떤 해답이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아쿠아리움에 전기뱀장어를 옮기는 과정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까치끼리.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거 조그만 전구를 사왔는데 한번 피복을 살짝 벗겨서 물에 넣으면 전기뱀장어 전기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궁금해.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아쿠아프로 열대어라 써있네요. 여기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물고기 전문인데 수입도 하시고 반대로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와 뭐야 엄청 많다. 이 프레가 3마리나 있고 오 호주페어인가? 너무 이쁘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전시장이라 해서 좀 보여줄 것들 전시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하고 아마 1층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1층으로 1층 지하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장난이다. 야 규모가 진짜 장난 아니죠. 야 역시 국내에서 역으로 수출도 하고 국내 최다로 민물고기 수입하는 업체답게 굉장히 다양한데 전기뱀장어 어딨지? Where are you electronic air? 와 여러분들 이게 와 피라냐라고 하는데 크기가 미쳤네요. 좀 멀리 가니까 좀 작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라냐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야 신기한 게 많죠? 전기뱀장어 찾으러 왔다가 이쁜 거 많이 보네. 전기뱀장어 어디 있어요? 2층이요. 어? 뭐야 2층에 있어요? 아 올라갈걸. 뭐야 아, 이 친구를 오늘 데려가는 거구나.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전기뱀장어가 있습니다. 지금 크기가요 대략적으로 한 1.5m는 돼 보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데 자 오늘 이 친구를 데려갈 겁니다. 여기 보면은 머리에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기에서 전기가 뿜뿜뿜뿜 나오는 겁니다. 야 몸도 전체적으로 봐도 점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저기에 이제 전기세포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저기에서 이제 전기가 뿜뿜뿜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선 사장님 올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야 담수가오리.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뭐 전구 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버려버릴게요. 이거 위험해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문 장비를 구축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따로 개별적으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점들이 등 줄기부터 해가지고 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야 진짜 머리에 이 구멍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머리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짜 큰 게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아마존에서 악어도 기절시킬 만한 그 정도만한 사이즈가 되네요. 이 정도면 100만 볼트 쏠 수 있겠어요. 와. 호주페어는 약간 강아지 같아요. 여기 보면 지느러미랑 이제 배지느러미, 뭐 가슴 지느러미를 약간 이렇게 강아지들 축 늘어서 자는 것 마냥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귀여워 얼굴도. 페어 중에 가장 이쁠걸요? 아프리카 페어는 존모탱이요. 진짜 못생겼어요. 야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한 거 발견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슉! 와 뭐야 애들 따라다녀요. 근데 더 독특한 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코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름이 엘리펀트 노즈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네. 올라와봐. 옳지. 어이구 말도 잘 들어요. 야 오늘 신기한 구경 하는구만. 자 여러분들 이제 아쿠아리움에 옮기기 앞서서 지금 전기뱀장어는 전류를 쓸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몇 번 쓰면은 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옮기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넣어가지고 이 전기뱀장어를 어느 정도 전류를 쓰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고 해요. 아 이제 투입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오, 반응한다. 오, 반응해, 반응해. 갑자기 찾기 시작했어요. 오, 야, 나 아니야. 나한테 오지 마. 자, 여러분, 이제 전기뱀장어가 사냥 실패를 하고, 이제 인위적으로 저 막대기로 이제 전기를 뺀다고 합니다. 전류를 발생시켜서 전기를 계속 소모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할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고무장갑 끼고 저걸로 해야 되는데, 우선 이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 쟤 바로 지금 건든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전기 쏘고 있는 거죠? 네. 저 물 빨다가 전기 통해요. 조심하세요. 물줄기를 해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전류가 너무 세서, 뭐 사슴 뭐 이런 친구들도 한 방에 기절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건드리면서 약간 괴롭히는 거죠. 전기 쓰게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태로 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전기뱀장어는 이런 식으로 봉투에 원래 살던 물을 받고 전기를 빼고 그다음에 전기뱀장어를 뜰채로 옮긴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냥 옮기면 되는 게 보통 물고기는 그냥 옮기는데 얘는 전기 빼고 옮긴다는 거죠. 전기가 눈이 안 보이니까 쌌는지 안 쌌는지는 모르네. 손가락 넣으시나요? 알고 싶대요. 여러분들 근데 장난식으로 말하는 것 뿐이지 진짜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전기 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몰라요 사실. 아, 이제 잡는다. 와, 전기뱀장어 나온다 이제. 여러분들 저는 무서워서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오, 나왔어 나왔어. 야, 이때가 제일 전기뱀장어의 전기가 셀 거예요. 오, 와, 진짜 큰 미꾸라지 같다. 오,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냥 붕장어 엄청 큰 것 같기도 해요. 검붕장어. 어떻게 한번 나중에 한번 먹어보실래요? 네?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 온다 온다. 자, 이제 포장 완료됐습니다. 와, 산소를 넣으니까 탱탱하죠. 근데 여러분들, 근데 전기뱀장어가 이게 아가미 호흡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폐호흡을, 공기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를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특이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전기뱀장어를 싣고 지금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여기는 코엑스 아쿠아리움 아시죠? 우와! 매너티다! 대박 사건! 갑니다. 와, 오늘 정말 다양한 거 보죠. 너무 기분 좋아요. 전기뱀장어 납품이라니. 와, 장난 아니다. 두동가리돔에다가 맞네요. 과연 어디로 갈지. 자, 이런 식으로 카트에 실어서 신속하게 옮깁니다. 왜 이렇게 빨라? 사람이 뛰어도 저거보다 빠르면 못 빠른데? 엄청 빨라요. 네? 아, 여기 전기뱀장어 수조구나. 와, 이따가 아마 누면은 어떻게 볼트가 올라가는지, 전압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뱀장어 넣는 뒷길로 한번 가보죠. 여기가 이제 전기뱀장어 넣는 수조에서, 여기도 미리 있네요. 이거 전에 납품했던 건데, 네. 많이 매겨서 철저 놓은 거. 아, 그러면 이 전기뱀장어는 메인 수조에 나중에 들어가죠? 그렇죠. 네, 아. 그 다음에, 네, 정리 잘 되고 밥도 잘 먹고 하면은 좋겠어요. 아, 여러분 대박이다. 여기에 종어가 있네요. 종어 지금 한국에서 멸절됐다가 이제 복원 사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건데 종어가 있을 줄이야. 와. 자, 이제 전기뱀장어를 풉니다. 여기 기존에 있었던 애들이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물맛땜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손 놓으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손 한번 넣어보실까요? 가보시죠. 여기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대부분 치어들을, 유어들을 입양을 해서 좀 사육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와, 엄청 크다. 오만할 때 들어와서, 지금 1년 좀 넘게. 와, 1년 키웠는데 이만큼 해준 거예요? 네. 대박 큰데요? 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 여러분. 종어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 소중 민물고기. 이것도 직접 사육하신 거죠? 네. 이것도. 네. 한 3년 큰 거예요, 3년.
아, 3년 키운 거예요? 네, 되게 조그만 때부터 데리고 와갖고. 아, 성장 속도가 좀 느린 편이구나. 와, 근데 진짜 동자개처럼 비싸게 생겼네요. 지금 다양하게 구경을 하고 있고, 전기뱀장어를 지금 현재 순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 먹이 먹는 거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우와, 오. 우와. 오, 오, 기절했어, 기절했어. 보셨죠, 여보? 오! 와, 중간중간 보면 미꾸라지들이 순간적으로 기절하는 게 보일 거거든요? 딱 V자로 기절해서 떨어질 때 전기뱀장어들이 순간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전기뱀장어끼리 사냥을 하고 미꾸라지는 감별이 되는데 뱀장어끼리는 감별이 안 되잖아요. 이제 몸에 지방층이 많아서 다른 뱀장어가 종류를 내뿜어도 타격이 없는 것도 있어요. 절연 효과가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 전기뱀장어끼리는 몸속 안에 전기를 생산하는 세포가 병렬로 있어서 물속에 흐르는 전류의 140분의 1밖에 전기뱀장어가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뱀장어는 끄떡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원리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대충 이런 원리예요. 이야, 이제 전기뱀장어 이제 물을 빼고 옮긴다고 합니다. 무튼 여기 있는 전기뱀장어들은 아마 검역 대상이기 때문에 검역 후에 본어항으로 들어갈 거고, 이걸 옮기고 난 후에 이따가 전시되어 있는 어항에 가서 전기뱀장어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오, 드디어 들어간다. 와,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옮기는구나.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나요? 아, 이번에는 전기뱀장어에게 한번 줘볼게요. 전압이 지금 보면 0인데 엄청 내뿜게 생겼다. 이거 보세요. 근데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류를 내뿜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 우와, 바로 쪼그라들었어. 우와, 300볼트. 아,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구나. 얘네가 최대 800볼트까지 내뿜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냥하는 데 있어서는 오, 400볼트까지 올라가네. 그렇게 많이 요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아, 한 마리는 저렇게 절대 안 돼요. 아, 이게 여러 마리가 싸서 400볼트까지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정말 오늘 멋있는 구경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기뱀장어에 대해서 다시 한층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현지에서 전기뱀장어가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뱀장어를 아쿠아리움에 이송하는 그 과정을 한번 함께 봤습니다. 근데 아까 미꾸라지를 사냥하는 전기뱀장어를 보셨을 때 저 미꾸라지들이 전기를 맞고 U자로 꺾이거나 기절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전기뱀장어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낼까라는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 전기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몸속 안에 전기 생산세포가 약 5,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직렬로 배열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세포 안과 밖에는 이온들이 존재하는데 이 이온들은 각각 안에 있는 이온과 밖에 있는 이온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전기를 사용해야 될 때 근육을 수축시키거나 신경을 자극시켰을 때는 이 이온들이 순간적으로 옮긴다고 해요. 이 옮기면서 전이차라는 게 생기는데 그때 활동 전류라는 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정도인데, 무튼 이런 식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사냥을 하거나 몸을 보호한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